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그만 불이 넓게 퍼지잖아요. 운목에서 하나로 나가는 것보다는 운목에서 막아놓을 경우에는 배영구가 두 개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속의 자침 냉습은 불이 뗄 때나 안 뗄 때나 항시 빠지라고 밑에 그 관을 하나도 묻어가지고 밑을 뺀다고. 그러면은 고려 속에 압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궁의 불이 깊이 들어간단 말이야. 옛날에 뭐 아랫목만 주로 새카매 탔지 불이 깊이 안 들어갔어요. 왜 그러면 냉습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나들목이라고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전에 나들목 있잖아요. 그건 항시 지체 현상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정체 현상이 있는 게 뭐냐면은 차가 많이 밀리니까 그렇지. 고려 속에 냉기 습기가 많기 때문에 불이 깊이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 묵은 냉기 습기는 무겁기 때문에 그 묵은 거를 그 높은 굴뚝으로 밀어 올리려면 아궁의 힘으로 못 민단 말이야. 어지간해가는 못 밀어. 예일이 많이 돼야 그나마 미는데 예일이 많이 되다 보면은 이미 한 시간이 지내가 버린단 말이야. 불이 다 꺼져버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불이 들어가면은 묵은 냉습은 내리기를 좋아하잖아요. 그 조금만 밀어주면 더 빨리 내려간단 말이야. 처박기는 놈을 머리 한번 더 때려가도 더 빨리 처박기라고 때리는 격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냉습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뜨거워서 땡기준단 말이야. 그것이 이제 좌침이요. 좌침이고, 돈니는 이제 연도. 연도를 이 4m짜리 보통 파이프 아닙니까? 이 흙관 같은 거. 굴뚝 만드는 파이프 4m지? 4m인데 3m 잘라가지고 3m는 굴뚝이고 1m 연도를 보통 하거든. 그러면 굴뚝에는 연기와 따뜻한 기류가 나가고 그 밑에는 냉기와 습기가 깔아놓는 거야. 근데 연도는 같은 200ml 같으면은 냉기 습기를 나눠주면 100ml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는 200ml가 밑으로 400ml를 해주라 그거지. 그래야 막히지 않고 미나락에 배열이 되는. 미나락에 배열이 돼야 아궁의 열기가 고래 윗목까지 쉽게 가가지고 윗목도 뜨신다 그러시지. 그런 그 이치예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이론이 이제 있고 또 이제 열학에 있어서 대류나 열복사나 열전도나 이런 것도 아주 관심 있게 구두에 접목을 해야 되는.